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한약도 드셔보셨고 식이요법제도 드셨고 지방 흡입술에 윗밴드 수술까지 하신 거잖아요. 다 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이어트에 대한 뭐 결론이랄까? 네. 네. 일단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돌아왔는데 네. 제가 대학교 때보다 1kg가 더 찐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이 더 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면 네. 아예 하지 말자. 근데 또 그때 다이어트는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는데 네.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네. 그냥 통통하고 뭐 뚱뚱하게 사는 거는 네. 내 운명이다. 그런데 한 번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중보다는 네. 체중이 뭐 줄지 않으면 운동이나 건강한 식이를 했으니까 네. 뭐 체력은 있겠지 남는 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의료사고에 체력도 정말 없었고요 몸도 똑같았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고 결심을 했죠 작가님이 말하는 그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건 어떤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식욕 억제제나 뭐 다른 약의 도움 그리고 뭐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 극단적인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밥을 먹는다 하면 네. 새끼를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새끼를 다 먹고 그리고 네. 운동이라고 하면 몸을 네. 뭐 정해진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내가 충분히 움직여주고 뭐 이런 정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생각을 했었죠. 작가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안 되면 받아들이자고 한 게 책에서는 이제 내 몸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던가요? 정말 신기했어요. 네. 제가 그때는 체중만 보고 하니까 48kg 언제 되지? 뭐 그리고 50kg에서 멈춰 있으면 막 조바심 나고 네. 안 되니까 막 약을 먹어야 되나 네. 막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는 체중에 대한 목표치는 그렇게 크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오, 네. 네,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예전에는 안 먹어야 빠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잘 먹는데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음식에 네.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잘 먹었는데 잘 빠진다는 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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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네. 어떤 음식을 먹으세요? 이런 것보다는 네. 내 몸을 학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비슷한 시간에 적절한 양을 넣어주면 네. 몸은 그 들어온 에너지를 자꾸 사용하려고 해요. 네, 그 몸의 메커니즘이요. 네. 네. 근데 안 먹다 보면은 네. 몸에서도 위기 발령을 내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들어오면 내 네. 주인이 언제 음식물을 넣어줄지 모르니까 네. 네. 보유를 하고 있자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요.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살에 잘 안 빠지는 체질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폭식이나 절식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네. 정확한 비슷한 시간에 네. 되게 비슷한 양을 먹으니까 오히려 살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제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일종의. 네. 음식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사실 좀 네. 주먹구구로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일단은 네. 엄마가 주시는 일반식을 그때는 네.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았으니까 네. 일반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빠지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네. 사실 그때는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 지방은 다이어트 할 때는 먹지 말아야 될 거. 네, 그렇죠. 보통 네, 많이 얘기하죠. 네. 네, 그리고 단백질은 근육 네, 그걸 만들기 네. 위해서 막 많이 먹어야 네.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탄수화물, 지방도 적절하게 먹어주고 그리고 어떤 탄수화물이 좋은지 어떤 탄수화물은 조금 적게 먹어야 하는지 뭐 이런 유의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메커니즘을 깨달으시고 이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이어트가 이제 그 논란이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운동이냐 식이냐 맞아요. 네, 그거 갖고 이제 뭐 얘기가 많은데 네. 제가 들었던 얘기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러닝머신은 네. 단팥빵을 이길 수 없대요. 왜요? 네? 그러니까 러닝머신 한 시간 뛰어도 단팥빵 하나 먹으면은 예,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는 시기가 중요하다 이 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고도 생각하고요. 네. 근데 두 가지가 다이어트라는 거는 사람마다 시기가 더 편하신 분이 있고 조금 더 두 개를 네. 내가 변화를 시키고자 할 때 시기를 변화시키는 게 조금 더 나는 편해 하는 분이 있고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시기하는 건 좀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하지만 그쵸, 그쵸. 네. 네. 하지만 두 개가 다 수반돼야지 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책에서 조금 저 위로가 됐던 게 네. 다이어트 실패가 부족한 의지력 때문 아니다. 저 다이어트 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어디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는 네. 자꾸 먹기 싫은데 먹고 네. 제가 저를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렇죠. 예, 통제력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내가 의지력이 부족한가라고 예.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책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네. 그러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네.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면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면 자꾸 먹어요. 그렇죠. 저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없어서 힘드니까 좀 나갔다 돌아오면 먹고 힘드니까 또 누워있고 운동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의지력 문제도 조금은 있지만 네. 체력이 없으면 이 의지력 그게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체력이 있어야 의지력도 커진다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네. 그 체력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처음에는 네. 제가 임신하고 체력 키웠을 때랑 네. 그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로 하고 체력을 키웠을 때는 조금 달랐어요. 근데 네. 처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네. 정말 0이었어요, 체력이. 그래서 그냥 집 앞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5분이든 10분이든 오, 걸었고요. 좀 에피소드로 네네네. 제가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한강을 나가가지고 네네. 걸었어요. 네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네. 내가 건강한 다이어트 하니까 된다. 네네. 그래서 갔는데 진짜 끝까지 갔거든요. 네네.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갔어. 그래서 지갑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내려와 달라고.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돌아온 적도 있고. 야, 엄청 많이 가셨나 보다. 네. 컨디션이 좋아서. 네. 네. 재밌네요, 그거. 네. 아, 진짜. 이제 그 체력은 이제 그렇게 5분, 10분 동네 걷는 것부터 시작하신 거고, 요즘에도 그럼 어떤 뭐 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 하시나요? 요즘은 사실 네. 체력은 많이 길러졌어요. 이제 길러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임신했을 때 또 한번 체력이 없어짐을 네.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네. 다이어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에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조금 쪄도. 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예쁜 임신한 엄마가 되자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체중이 정말 65kg, 66kg, 또 둘째는 조금 더 쪘거든요. 네네. 근데 아기를 두 번 이렇게 배를 부풀리고 나니까 네. 체중이 잘 안 빠지고 처진 살도 더 심하고 네.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훅 떨어졌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강사 일도 지금처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네. 또 불구하고 체력이 네. 떨어짐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만 생각하고 예전에 하던 루틴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네. 하자 해서 막 계획표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평소에는 주 4회에서 5회 네. 정도 운동도 했었고 시기도 네. 뭐 제가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네. 네. 4회도 못 채우겠는 거죠. 그리고 4회 할 때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데 네. 정말로 5분 했는데 언제 끝나지 하고 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네네. 이게 계속 되니까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분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계속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레바퀴의 굴레처럼 계속 실패하고 다시 성공은 언제 하지? 이런 식의 루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3년 정도 그렇게 돌고 돌았고 네네. 그 후부터는 다시 예전 초심으로 돌아가자. 나는 0이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5분부터 시작했어요. 5분부터 시작했고 아기들 네. 자고 나서 네. 정말 5분 동안 뭐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네. 스트레칭 하더라도 꼭 5분
주 3일 안 해도 되고 주 2일. 오. 네, 이 정도. 요즘에는 매일 하시나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수업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수업 때로 네. 되는구나 네.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은 그렇게 하신 거고 이제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나만의 시기를 이제 찾는 방법이 책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시기를 찾는 방법이 다른데요. 네. 먼저 시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네. 오, 네. 일반적으로 시기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그쵸. 이제 종이 가져오셔서 어떤 음식 뭐 이렇게 그쵸, 적을 그쵸, 준비를 네,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근데 사람들마다 패턴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남들이 뭐 8시, 뭐 1시 이렇게 먹어요 했을 때 내가 8시, 1시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히 안 지키셔도 돼요. 30분에서 앞뒤,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유동성을 갖고 있되 랜덤하지 않게 네네. 네, 규칙적인 시간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먼저 루틴에서 자기 루틴에서 네. 변화시키고 싶은 것을 한번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처음 다이어트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야식 먹는 거. 야식 먹는 거 네. 그리고 간식으로 네. 뭐 빵이나 네. 떡이나 제가 떡을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과자나 이런 거 먹는 거를 좀 고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녁에 네. 아무거나 네.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고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쵸, 보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를 내가 가장 먼저 고치고 싶은 게 뭔지 1번, 2번, 3번을 우선순위 정하는 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네. 첫 번째 먼저 하고 싶은 거를 저는 야식 먹기였거든요. 그래서 야식 먹기를 3주 동안 야식 먹지 않기. 오. 저는 야식 먹지 않기였는데 네. 야식 먹지 않기를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야식 먹지 않는 거 않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어렵죠. 아, 어렵죠. 물어보세요. 너무 쉬운데 이래서 다이어트가 되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한 2주째까지는 네.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3주째 되니까 동생이 막 치킨 변수가 많아요. 그게 네. 꼭 그럴 누가 사주고 이런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나가지 않더라도 네. 동생이 치킨을 그러니까요. 막 시켜요. 시켜 먹고 이러니까 네. 근데 동생은 잘못이 없는데 막 치킨 왜 시켰냐고 그쵸, 막 그쵸. 짜증을 제가 나지. 내는 네. 거예요. 맞아. 네가 내 다이어트 망쳤다고 네. 막 네. 그래서 이제 3주 정도는 네. 내가 이제 그거를 지속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죠. 3주를 했다면 이제 거기다 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식 오. 간식 먹지 않기 그러니까 네. 야식을 먹지 않으면서 이제 그쵸, 이제 그쵸? 3주가 지난 네. 후에 간식으로 빵이나 뭐 과자를 먹지 않기 옵션으로는 이 네. 간식을 대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먹지 않기가 아니라 뭐 건강한 것, 뭐 아, 야채 같은 거나 과일 먹기 견과류 이런 거. 먹기 네, 대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3주를 하는 거죠. 3주가 거의 끝날 때쯤 이제 네. 세 번째 저녁을 좀 계획을 해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시간을 정해보고 루틴을 정해보니까 네. 조금 더 성공하기가 쉬웠어요. 아, 그리고 3주간 야식을 안 먹으면은 그 뒤로는 야식 생각 안 나나요?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오히려 3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3개를 하면 9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 내가 그래도 9주는 채우자라는 생각이 생기거든요. 근데 무작정 내가 48kg가 될 때까지는 야식을 먹지 않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40kg 때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쵸. 내가 이걸 언제까지 그쵸. 야식 안 먹어야 돼? 그쵸, 그쵸. 이 생각을 하다 포기하게 되세요. 그럼 다이어트 실패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9주는 내가 네. 참을 수 있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내 몸의 변화도 보이고 다른 동기부여가 되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많이 변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달라지고 하니까 네. 그게 동기부여가 또 돼서 아 그래 9주는 채워보자. 오. 그리고 9주가 끝나니까 네. 또 습관이 돼서 한두 번 먹더라도 그렇게 막 찌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계획에 대해서 하찮아도 괜찮다. 네. 근데 하찮은 다이어트 계획 어느 정도로 하찮은 거예요? 네. 네. 책에는 네. 책에는 좀 제목이라서 하찮은 네. 다이어트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 하찮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 뭐 이틀 뭐 걷기 뭐 한강 걷기
남들이 봤을 때 뭐 그게 무슨 다이어트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계획을 막 세워요. 네, 그쵸. 되게. 네, 그쵸. 완성된 계획을 그쵸. 세웠을 때는 네. 뭐 주 5일 운동하기. 그쵸. 네. 뭐 설탕, 밀가루 끊기. 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비교해 보면 사실 한강 걷기, 뭐 주 2회 운동하기, 야식 먹지 않기라고 하면 하찮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게 나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괜찮은 다이어트다. 하찮지 않다라고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5분 걷기 이런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저한테 이제 5분 걷기는 네. 저한테는 이제 그거를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합리화인 거죠, 저는. 네, 네, 그쵸, 네. 저한테 그쵸. 5분은. 그쵸, 그래서 그쵸. 각자만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지만 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목표를 좀 잡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책 제목을 정했어요.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몇 킬로 몇 킬로 이게 수치적으로 이제 내 모습을 그리잖아요. 내가 뭐 몇 킬로 만들겠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 이 구체적인 나의 모습이라는 거는 뭐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이런 모습 이런 건가요? 제가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는 수치에서 네.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수치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하게 되면 네. 이 수치에 가까워지지 않거나 체중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다이어트를 잘못하고 그쵸, 있는 건가? 예. 라고 생각이 네.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는 잘하고 있다면 네. 몸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실제로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눈바디를 봤을 때 네. 객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거는 체중이 움직이지 않아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울을 보면은 다이어트를 할 때 이게 비례적으로 쭉 내려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더라도 난 다이어트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 체중이라는 측면은 네.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제 다이어트 중독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서 네. 그러니까 보조적인 뭔가 지표로 봐야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를 뭔가 그 수치, 체중이나 뭐 칼로리로 보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네. 이제 보조적인 지표로서 내가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 정도로 그냥 네, 보면 맞아요.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면 아까 뭐 야식 뭐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게 실패하는 메커니즘이 내가 한 3일 참았어. 동생이 치킨을 시켰어. 네.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 나 오늘 어제 먹어버렸으니까 오늘도 먹자. 이게 반복되면서 맞아요. 이제 체중이 안 빠지는 건데 폭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뭔가 네.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맞아요. 네, 폭식은 제가 네. 정말 조회가 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폭식과 절식을 반복했기 때문에 네. 사실 조언이라기보다는 네. 먼저 그 폭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정말 네. 안아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가서 직접 지금 안아드릴 순 없지만 네. 진짜 눈으로 마음으로 정말 안아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알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먹는 게 폭식을 하는 게 즐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는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싫고 먹기 싫은데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폭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토를 네, 그쵸, 하는 습관까지도 네, 가니까 네. 이게 그런 폭식을 하고 나서 자괴감이나 자책감이 네.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가 폭식을 완전히 끊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폭식의 빈도를 줄이고 네. 내가 폭식의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폭식을 끊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내가 왜 폭식을 하는지를 먼저 원인을 네.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폭식도 이게 이거 막아주는 약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욕 억제제가 네. 그런 것들을 그게? 많이 하고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효과가 있나요? 이런 폭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네, 즉각적인 효과는 있어요. 네,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네. 또 다른 폭식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폭식은 네. 좀 크게 나눴을 때 네. 식이 조절을 강박적으로 하거나 네. 절식에 가깝게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폭식이 터지는 절식과 폭식 어떻게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게 네, 맞아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네요. 네. 절식을 하는 사람도 폭식을 하겠네요. 보니까
많이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폭식을 하신다면 좀 원인을 찾아보시는데 뭐 음식을 내가 잘못 먹었나 뭐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기를 조금 과하게 너무 조절을 해서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보상 심리로 먹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걸로 푸는 습관적인 폭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보일 때 먹는. 그러니까 막 있으니까 먹는 거죠. 네네. 그런 폭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셋 중에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원인을 찾고 변화하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그 혹시 그때 보셨어요? 그 일일식. 그럼요, 해봤죠. 그게 이제 어떻게 절식인 거잖아요. 네네. 그 일일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영양 구성도 잘 돼 있고 또 잘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일식을 일주일 이상 못했어요. 저랑은 좀 안 맞아서 저는 좀 식욕이 있는 사람이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모든 다이어트가 그래요. 나에게 맞는 남이 맞다고 해서 나한테도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그게 일일이식이 맞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건강하시다면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는 맞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그 폭식을 불러일으키는 큰 효과는 못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책에서 이제 다이어트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다이어트의 목적 하면은 그냥 뭐 체중 아닌가요? 그쵸. 네. 네, 제 다이어트 목적도 체중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고 나니까 체중이 되다 보니까 48kg가 됐는데 다이어트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46kg로 더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자꾸 다이어트 굴레 속에서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다시 다이어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하고 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또 우연치 않게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등이 되게 구부러지시고 이제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근데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멀리서 확 뛰어가서 저를 밀치고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내가 할머니가 됐을 때 저렇게 힘든 체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건강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제 롤모델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린다 로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할머니세요. 근데 굉장히 포스처도 바르시고 되게 당당하세요. 몸리보도 예쁘시고 그래서 그런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할머니가 됐을 때 모습을 계속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당장 50kg, 48kg, 45k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내 마음가짐 뭐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 무용가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었어요. 그때 약간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래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이전까지는 내 목표 몸매가 있으니까 달성하면 이제 끝!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습관이나 식이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은 어차피 결국 되돌아가게 돼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그걸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거를 평생 다이어트를 이거를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어떻게 그걸 평생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막 하시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행복한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네요, 결국에.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찾으면 내가 막 고통스럽게 절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습관에서 배에 있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